안에 있으면 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. 불안한 거죠.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. 야간에는 어디다 놔두세요? 이거 밑에다가. 아니 이게 뭐야 이건? 방망이도 갖다 놨어요. 은행에서 쓴 방망이.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럴 준비하셨어요? 한 시간 넘어가면 이제 딱 끊기는 거예요. 모자도 눌러 쓰죠. 요즘에 또 마스크 썼죠. 이러니까 얼굴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잖아요. 예. 그럴 땐 좀 불안하죠. 겁나죠.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. 알바분을 위협하고 이렇게 네. 돈을 하나의 강도 생각을 한 거죠. 앞에 일은 모르잖아요. 방어 차원이에요, 사실. 안 쓰면 더 좋죠.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남 일 같지 않고 네. 네, 걱정이 됩니다.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저희 아들이 만약에 야간을 섰을 때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잖아요. 이게 사실 벽돌이에요. 깨진 거라 제가 계속 말면서 한 거예요.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 갔죠. 긴급 신고 버튼이 다 이 네, 카운트에 있잖아요. 네.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얼마나 빨리 올지 그거는 또 사실 모르는 거고 사건 다 당하고 나서는 오는 거는 소용이 없잖아요, 사실. 너희들만 안 다치면 된다 그랬어요, 저는. 근무자 우선으로만 교육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, 지금 현재로는. 이걸 어느 날 다 와서 저렇게 다 하는 거예요, 불투명으로. 왜 그러냐 니까 법이 이 담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. 손님하고 이제 트러블이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도 하는데 네. 시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불가해져서 네. 예, 조금 이제 더 아무래도 두렵게 되고 위협이 되는 거죠. 이곳을 찾은 손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경찰과 소방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.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상태에서 안에서 야간에 근무하시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?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죠. 시트지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그렇게 뿌옇게 보이잖아요. 네. 그게 어떤 실루엣이 보인다고 해도 저희가 느끼는 입장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거든요. 그런데 말입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보건복지부는 단속 나갈 테니까 빨리빨리 해라. 4만 개가 넘는데 이게 시공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. 보건복지부는 계속해서 단속 나갈 거야, 단속 나갈 거야. 저희도 편광 필름도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또 시트지도 검토를 했고 뭘로 가리는 게 좋은가 고민을 많이 당연히 했죠. 했는데 단속을 자꾸 하겠다고 예고를 하니까 충분한 논의할 만한 시간은 안 됐던 거죠. 미국 같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그 자연적 감시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를 하게 되겠죠. 이렇게 아랫부분까지도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순찰차를 타고 경찰관이 내리지 않더라도 지나가면서도 이 정도는 보이잖아요. 사람들 쓸 수 있는 벤치도
이 가게 쪽을 향화도 배치를 한 거예요. 그럼 지나가서 앉아 쉬면 자연스럽게 보는 거죠. 어떤 그 시트지로 마감할 것이 아니라 담배 광고 이런 측면들은 별도의 어떤 공간을 좀 정해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. 담배를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. 광고료 지원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못해요. 총 매출에서 담배가 40% 정도 돼요.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? 그렇죠.